전국을 안방에서 만날 수 있는 시간. 생방송 전국 시대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바로 어제가 군복무 휴가 중 나왔다가 음주 만취 차량에 치여서 숨진 고 윤창호 씨의 영결식이 있었습니다. 화면을 보면 참 마음이 아팠는데 가족들의 마음은 얼마나 더 안타깝고 원통할까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는데요. 그렇죠. 이게 좀 총매제가 됐나 봐요. 오늘 열린 정기국회에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자라는 골자를 둔 윤창호법을 처리하기로 합의됐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뭐 이제라도 처리가 돼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는 또 들면서도 왜 이런 법이 이제야 이런 사고가 터진 이후에 나왔을까라는 마음을 좀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네. 뭐 정말이지 이제는 이런 참담한 일이 좀 벌어지지 않도록 단단하게 좀 정신무장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음주운전 정말 조심하고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네. 특히 이제 연말을 맞이하면서 뭐 송년회다 신년회다 많은 모임이 그렇죠. 생기는데요. 네. 여러분 애초에 뭐 차를 안 가지고 가는 것도 참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네. 대리운전 꼭 부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그 음주운전이라는 네 글자는 아예 그냥 지우시는 편이 가장 좋지 않을까도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자, 분위기를 바꿔서 좀 가을 여행 한번 떠나볼까 해요. 네. 그래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가을 여행이 아직도 못 다녀오셨다 이런 분들도 계실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기차 여행을 한번 추천해드릴까 하는데요. 간이역 하면은 왠지 모르게 좀 이렇게 몽글몽글 추억 속으로 떠나는 기분들이 좀 있잖아요. 1970년대 소중한 기억들 고스란히 간직한 마을이 있다고 하거든요. 기차 타고 보성으로 가보겠습니다. 떠나고 싶어지는 계절 가을 나들이로 기차 여행을 택했습니다. 발 가는 대로 떠나는 것도 좋지만 볼 때가 됐는데 목적지를 향해 기대하며 떠나는 맛만 할까요? 가을 여행자 박지선이 최종 갈 목적지는 바로 등량 스테이션입니다. 이 등량에 기차 여행객의 발목을 잡는 핫플레이스가 있다던데 오늘 저는 그곳으로 떠날 예정입니다. 어서 와라 기차. 치치뿡뿡띵. 보성 등량으로 가는 기차는 속도 빠른 KTX가 아닌 무궁화호. 가다 서다 하는 완행열차는 오랜만에 타는 것이라 참 반가웠습니다. 야, 설레요. 너무 설레요. 무궁화호 대체 얼마만에 타는 거야? 여러분 저 갑니다. 야, 진짜 이 여행의 꽃은 기차 아니겠어요? 오늘 날씨 좋은 것 보세요. 볕도 따뜻하고 바깥 날씨도 얼마나 시원한지 모른다니까요. 아주 얼른 가자. 승객들이 제법 많아 보입니다. 다들 목적지는 다르겠지만 기차 안이라는 낭만적인 공간을 즐기고 있는 듯합니다. 기차에서 또 제 속을 뒤집는 한 커플이 계시네. 아, 보니까 뭐 신발 색깔 맞추고 바지 맞추고 막 상의까지 막 착착착착 옷을 맞춰 입고 가세요. 두 분 커플이시죠? 네. 아, 부러워. 부러워. 뭐 사귄 지 얼마 되신 거예요? 저희 웬일이야 지금 뭐 일주일 기념. 얼마나 지금 풋풋하니. 본인들도 좀 어색할 것 같은데? 네, 어색하진 않아요. 되게 어색해요. 아니 근데 저희 젊은 세대잖아요. 네. 그러면 무궁화호는 뭐 많이 타봤어요? 초등학교 때 타보고 여자친구 생기면 기차여행 오고 싶었는데 그래서 기차여행 하게 되었어요. 뭐 다른 이유는 없고? 아, 좀 낭만이 있으니까. 아이들과의 여행은 결코 엄마들에게 낭만적이지만은 않을 텐데요. 버스도 되게 편하게 잘 되어 있잖아요. 근데 왜 기차 타고 가세요? 기차가 더 낭만도 있고 남자들에게 가는 것 같아서 그래서 기차를 탔어요. 네. 아무래도 애기 엄마들은 기차가 좀 더 편하죠, 버스보다는. 아, 왜요? 화장실도 괜찮고요. 애기들이 하기에는 넓기도 좀 넓고요. 특히 무궁화 같은 경우는 칸이 넓어서 애기들이 하기도 좀 편해요. 창밖 스쳐가는 가을 풍경을 감상하며 낭만에 취하고 주전부리로 잔재미를 즐기다 보니 어느덧 등량역에 도착했습니다. 야, 등량역 도착입니다. 광주 송정역에서 등량역까지 1시간 30분 정도 걸렸는데 바깥 풍경 보랴 간식 먹으랴 사람들이랑 대화 나누고 오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금방 온 것 같아요. 이제 한번 제대로 여행해 볼까요? 가시죠. 역사를 나서기도 전 옛날 교복을 입은 청년들을 발견했습니다. 요즘 세대와 옛날 교복이라 이색 조합이네요.
지금 딱 등량역 오자마자 어우 이런 모습을 갖추고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된 일이에요? 아 저기 앞에 가니까 빌려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2,000원 주고 빌렸어요. 이 부분이니까 어때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뭐, 아니 뭐 어떤 점이요? 약간 옛날 옷을 입는다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아, 선도부 옷을 입었으니까 선도부가 돼서 예, 이제 이렇게 학생이 이렇게 교복을 풀어헤치고 다니면 안 되지. 아 빨리 뭐라고 하세요. 예. 선도부 역할을 하셔야지. 여매. 예. 빨리 여매. 등량역은 1930년에 문을 열었는데요. 그 역사와 추억을 그대로 하는 채 지금도 기차가 하루 10번 왕복하는 간역입니다. 야, 등량역 도착하자마자 이 외관이 심상치가 않아요. 와, 이게 다 뭐야? 이거 다 예전 그 역사에서나 봤었던 물건들을 하나씩 모아둔 것 같은데요? 열차역 문화 디자인 프로젝트 일환으로 향수를 간직한 공간으로 조성된 등량역. 역무원 모자며 개표 가이드에서 90년 가까운 역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190원, 130원, 예전의 표는 와, 진짜 정말 싸구나. 그 옛날 매표소의 풍경은 아마 이렇지 않았을까요? 안녕하세요, 영무원 아저씨. 어서 오세요. 어디 가세요? 저 등량 가는 표 좀 주세요. 아, 등량이요. 등량력 좋지요. 1,800원입니다. 얼마요? 1,800원? 여기 있습니다. 다 아무 자리에나 앉으면 안 돼요. 꼭 제 자리에 앉으세요. 가자. 감사합니다. 예전에 이랬겠죠? 이야, 날씨 엄청 좋네. 내가 등량역에 온 것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이거 이순신 장군의 명대사 아닌가요? 아니, 그러고 보니까 곳곳에 이순신 장군의 그림이 숨어져 있어요. 등량이라는 지명은 이순신 장군이 이 지역에서 아군에게 식량을 조달하고 왜군을 물리쳤다에 이름이 지어졌다네요. 신에게는 아직 12가마의 등량살이 남아있사옵니다. 역사 주변의 마을과 상가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모습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추억을 더듬게 합니다. 여기 등량마을 안내소 있네요. 안내소. 아, 여기 가서 또 물어봐봐야지. 안내소하는 교감의 공간이었습니다. 아빠가 즐겨했던 아날로그 게임들이 아이들은 신기하기만 하고 추억에 뛰기는 세대를 떠나 침이 고이게 만듭니다. 재밌어요. 어떤 점이 재밌는 것 같아요? 돌리는 거랑 찍어서 하는 거. 아, 와서 그러면 직접 이렇게 아이들이랑 오셔가지고 보니까 어떠세요? 아니, 그 세대는 아니지만 지금 여기 와서 둘러보고 체험하고 그러니까 그 세대의 느낌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또 아까 전에 제가 본 게 우리 아버님이 저기 구석에 앉아가지고. 아니요, 그건요. 제가 봤거든요. 아니, 술을 그렇게 유심히 보시더라고요. 예. 아유, 저 술이 뭐 반갑거나 뭐 그런 이유가 있으세요? 아, 아니요. 뭐 반가우셨던 것 같은데? 그런 건 없습니다. 추억의 공간, 이색 체험의 공간으로 자리 잡으면서 이곳을 찾는 이들이 많아졌답니다. 젊은 사람들이 서울로 가불고 상권이 죽었어. 그러다가 이제 2014년도에 문화역으로 등량역이 지정이 되면서 관광객들이 200명도 오고 300명도 오고 그렇게 역 거리가 활성화가 돼서 굉장히 좋죠. 추억의 거리 제대로 즐기기는 옛 교복 입고 70년대 고등학생 코스프레. 잘못한 사람들 다 나한테 지키는 거야. 설마 제가 무서워 모두 숨어버렸을까요? 완장을 차니 목소리가 커집니다. 진짜 많이 하면 안 된다. 아저씨, 아빠 말씀 잘 들어야 돼. 전 등량마을의 질서를 확립하는 일진 박지서입니다. 이 설정 제법 재밌더라고요. 동네 잘 지켜. 알았어? 요즘은 찾아보기 힘든 다방. 사람이 보이는 게 영업 중인가 봅니다. 야, 진짜 이거 뭐 TV에서만 보던 드라마에서 봤던 모습이다. 어우, 영업해요. 맛있어요? 좋아요? 네, 맛있어요. 오, 야, 대박. 안녕하세요. 벽에 걸린 괴종치 깨며 소파와 탁자, 레코드판과 실내 인테리어들이 어떠신가요? 기억 속 다방 모습 그대로이신가요? 여기서 뭐가 제일 그때의 감성을 느낄 만한 음료가 될까요? 계란덩덩 쌍화차. 지금도 계란덩덩 쌍화차가 제일 맛있지.
이미 다녀간 사람들의 입소문도 있고 사장님이 자신 있게 권하는 바로 그 메뉴. 자, 드디어 먹어봅니다. 계란동동 노른자동동 쌍화차. 야, 훨씬 더 뭔가 풍미가 있다고 해야 될까요? 뭔가 그 노른자의 그 진하면서도 비릿하지만 이 고소한 향에, 와, 쌍화차랑 이래서 잘 어울린다고 소문이 난 거구나. 다방처럼 실제 영업하는 곳이 또 있다기에 찾아가 봤습니다. 여기는 이발관이 있어요. 어머, 문 열린 거 보니까 진짜 영업하신 것 같은데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어? 아니, 이분 누구야? 아버님! 아버님 혹시 쌍둥이세요? 쌍둥이 아니야. 쌍둥이 아니죠? 아니, 제 기억으로는 분명히 저 앞에 등량마을 안내소에서 봤었던 것 같은데, 맞죠 우리 아버님? 잠시만요. 맞아. 맞으시죠? 맞아. 근데 왜 여기 와 계세요? 원래 얘 직업이 내 직업이 이거야. 뭐? 아가씨도 있다고 면도 하고 그래. 면도. 그러면 화장 잘 받고 좋아. 아, 그래요? 면도까지. 손때 묻은 수건함이며 면도나 소독통에 가위와 드라이기까지 어디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진품 명품급이었습니다. 딱 봐도 연식이 하루 이틀 된 그 세월의 흔적이 아니에요. 얼마 된 거야? 50년이 넘었어. 50년이 넘어. 그대로야. 그대로인 게 또 있었습니다. 등량 남성들의 머리를 책임지던 이발솜씨. 수십 년 단골 손님이 인정하는 최고의 이발사랍니다. 볼 때마다 태우 좋고 신년 믿고 잘해주니까 좋죠. 마음에 드세요? 네, 몇 점? 100%. 어떠세요? 항상 그렇게 꾸준하게 방문해 주시면? 고맙고 반갑고 나를 못 잊어서 옥대 찾아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하재. 우리 아버님은 언제까지 이 이발관 운영하실 예정이에요? 조금 더 하다가 이제 그만해야지. 나이 들면 조금 더 얼만큼? 뭘 한 힘 닿는 데까지는 하재. 그 이탈은 할 수 없지. 50년 전통의 이발소 쭉 건재하게 빌게요. 순수했던 옛 시절을 떠올리며 우리는 위안을 받고 용기를 얻습니다. 그게 바로 추억의 힘이겠죠? 등량역에서의 추억여행, 오늘 저는 힘을 얻고 떠나갑니다. 네, 한편에 정말 영화 세트장 같은데요. 그런데 실제로 다들 거주하고 계셔서 그런지 그러니까요. 조금 더 복작복작 포근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았습니다. 네, 이제 등량역이 1930년대부터 그 자리를 고스란히 지키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추억의 교복도 입어보고 또 옛날에 엄마 아빠가 다녔던 길도 같이 따라가 보면서 그때 추억 여행을 또 공유하는 재미가 또 있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 여행지로 추천합니다. 그러니까요. 자, 이번엔 또 다른 가을 여행 한번 떠나볼게요. 동해 바다가 있는 포항으로 한번 가볼 텐데요. 동해 바다 바다를 사부작 걸으면서 참 좋은 코스가 있다고 해서 한번 가볼까 합니다. 네, 조금은 특별한 손님들이 함께한다고 하는데요. 훈훈한 가을 남자들이 떠나는 여행기 지금 안내합니다. 걷기 좋은 가을날 아름다운 바다 사랑하는 사람과 나란히 함께 걸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우리 이 눈부신 가을 동해안으로 떠나볼까요? 오늘의 여행 친구는 트로트계의 감성 아이돌 후니 용이. 경주가 고향인 용이가 추천하는 간포 파도 소리길과 포항에서 데뷔한 후니가 추천하는 호미반도 해안 둘레길. 두 남자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바닷길 여행이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트로트계 감성 아이돌 너 때문에 살아의 훈이 용희입니다. 네, 오늘은 제 고향 경주에 또 이렇게 왔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 훈이 용희가 멋진 바닷길을 한번 가려고 왔는데 어떠세요? 아니 근데 용희 씨 바닷길이라고 왔는데 네. 바닷길은 안 보이고 항만 보이네. 그건 일반 항 아니에요? 지금은 그냥 항구만 보이시겠지만 제가 지금 바로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멋진 절경으로 모셔가도록 할 건데 그냥 카메라만 들어도 인생샷? 하부샷이 나오는 그런 멋진 곳들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사뿐사뿐 한번 가볼까요? 갈까요? 갑시다. 내 사랑 사뿐사뿐 그대에게 사뿐사뿐 후니 용이와 사뿐사뿐 함께 걷는 아름다운 바닷길 여행. 첫 번째 코스는 경주 출신 용이의 선택.
반포의 파도소리길입니다. 읍천항에서 하서항까지 파도소리를 들으며 걸을 수 있는 1.7km의 해안 트레킹 코스로 주상절리를 볼 수 있다는 최고의 장점이 있죠. 출발점에서 100m 정도만 올라와도 멋진 동해의 모습이 펼쳐지는 파도소리길. 아름다운 풍경에 마음을 빼앗겨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누르다 보면 어느새 파도소리길의 명물인 출렁다리에 도착합니다. 이곳 역시 손꼽히는 포토존이죠. 무서워? 조금. 뭐가 무서워? 빨리 좀 가봐요, 빨리. 안 돼. 빨리 가면 위험해. 천천히, 천천히. 뭐야, 그 손이 깍댔고. 구경하면서 가려고 그래. 하지 마. 옆에 써줬잖아. 흔들지 말라고. 너 같은 애들 있으니까 다친다고. 형님 감상하면서. 알았어. 가을바람에 출렁이는 마음 이곳에서라면 달래질까요? 후디용이도 아름다운 출렁다리에서 추억 한 장 남겨봅니다. 출렁다리를 지나 5분 정도만 더 걷다 보면 드디어 파도소리길의 하이라이트 주상절리를 만나게 됩니다. 짧은 산책을 더 아쉽게 만드는 주상절리. 자연이라는 조각가가 만든 이 작품은 화산에서 분출한 용암이 식는 과정에서 생겨나는데요. 수평 방향으로 발달한 간포의 누운 주상절리구는 천연기념물 536호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전국에서 볼 수 없는 주상절리입니다. 부채꼬마 주상절리도 보니까 너무 좋으셨죠. 너무 사실 후니 씨가 주상절리 보러 간다니까 경주 간포에 있는 무슨 마을 이름인 줄 알았대요. 아, 저 무슨 왜냐면 제가 시골 출신이라 네. 무슨리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주상절리가 그 마을 이름인 줄 알았어요. 근데 후니 씨만 무식하지 저는 그렇게 무식하지 네.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아, 근데 오늘 후니 씨가 너무 이쁘다고 사진들을 굉장히 많이 사진 찍었어요. 너무 많이 찍었어요. 마지막으로 그 사진들 보시면서 다음 장소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보시죠. 간포를 떠나 포항 구룡포로 이어지는 여행. 동해바다를 따라 걷는 여행길에서 싱싱한 해산물이 빠질 수 없죠. 오늘의 메뉴는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참가자미. 그냥 먹어도 맛있고 물회로 즐겨도 별미 중에 별미죠. 와, 이 빛깔 봐. 장난 아니야. 사실은 먹기 전에 이거 눈으로 먼저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너무너무 빛깔도 너무 좋고. 근데 저 사실은 제가 가자미 회도 좋은데 매운탕의 맛이 너무 궁금해. 사실은 매운탕이 남은 고기로 이용을 해서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 아귀가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아 그리고 이 매운탕도 매운탕이지만 진짜 포항은 물회잖아. 그렇죠. 물회를 네. 한번 먹어봐야지. 근데 조금 먹었다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저희가 예전에 포항에 왔을 때 물회를 먹어봤는데 물이 없거든요. 근데 이건 물이 없는데.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특이하고 더 맛있어요. 더 이 생선 맛을 더 느낄 수 있고. 이게 포항 재래식 오리지널인 것 같아요. 잠깐 저희가 빨리 한번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빨리 일단 먹겠습니다. 네, 네. 자, 물회의 물은 취향껏 양을 조절해 넣어 드시고요. 그냥 먹어도 물을 넣어 먹어도 맛있다는 사실은 두말하면 잔소리. 쫀득쫀득한 참가자미 회의 식감도 즐기고 아귀 매운탕으로 시원한 마무리. 눈으로 즐기던 바다가 입안으로 쏙 들어오는 기분입니다. 진짜 제가 회를 못 먹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정말 비린 맛도 단 하나도 없고 너무 고소하고 쫄깃쫄깃한 게 무슨 면발 먹는 느낌이에요, 사실은. 근데 참가자미회도 회지만 정말 이 물의 초장 맛 예술이에요. 먹으면 먹을수록 이 회하고 너무 잘 어우러져가지고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이 초장도 그럼 직접 만드시는 네, 맞아요. 아까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직접 다 만드신다 그러더라고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너무 맛있고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이 네. 참가자미가 장난 아닌 것 같은데요. 노래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네. 참가자미 너 때문에 살아. 든든하게 먹었으니 계속해서 바닷길을 걸어볼까요? 제가 추천드렸던 간포 파도소리길에 이어서 이번에는 후니 씨가 추천하는 해안길을 또 왔습니다. 어디죠? 바로 여기가
호미반도 해안 둘레길 바로 제 이 코스인데 정말 가장 아름답다고 소문난 곳이기도 합니다. 아 그런가요? 사실 여기가 지금 입구인데 입구에서 보기만 해도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네, 그럼 우리가 이 길을 한번 직접 걸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래야겠죠. 한번 가볼까요? 가볼까요? 총 58km 해안길 중에서도 아름답기로 손꼽히는 이 코스 선바옥길. 예전에는 접근로가 없어서 이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가 없었는데요. 해안 둘레길 조성 후 귀암 절벽과 멋진 바다 풍경까지 모두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거기하고 여기하면 또 어떤 것 같아요, 느낌이? 사실은 나는 거기가 더 좋을 거라 생각했거든. 느낌이 너무 달라. 왼쪽으로 보면은 절벽들이 이렇게 있고 오른쪽은 또 이렇게 바다가 탁 트여 있으니까 또 이 우리 지금 걷고 있는 테크가 해안 테크가 바다 위에 있잖아. 그러니까 바다 위를 걷는 느낌이라서 굉장히 시원하고 또 느낌이 너무 좋아. 여기 예전에 울릉도 한번 갔었는데 울릉도 느낌도 있고 약간 제주도 온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절은 해보면 이제 해국들도 이렇게 있잖아. 볼 게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선바울길에는 해안가 절벽을 따라 이색적인 볼거리가 많은데요. 왕관 모양을 한 여왕바위, 그리고 이건 뭘까요? 바로 안중근 의사 손바닥이라고 불리우는 손도장 모양 바위고요. 폭포가 내려오는 듯한 모양의 폭포바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하얀색 바위로 이루어진 힐딕인데요. 갑자기 이 분위기 뭐죠? 저기 바닷길 소개하다 말고 뭐 하시는 거예요? 절벽이 너무 이뻐가지고 왠지 화보샷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온 김에 또 촬영도 네. 해야 돼서 네, 이번에 아 근데 이거는 아직은 저희가 잘 모르지만 끝나고 나서 이 영상에 꼭 공개를 하고 싶어요. 너무 그 정도로 멋있어요. 저희가 보기에는 여기만큼 사진이 멋지게 나올 공간도 없을 것 같아서 촬영을 한번 해봤어요. 네. 내 사랑은 사뿐사뿐 그때에게 사뿐사뿐 다가가고 있어요. 걷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아름다운 바닷길, 눈부시게 푸른 바다와 살랑이는 가을바람, 노래가 절로 나오는 순간, 너 때문에 산다 살아. 내 눈에 보이는 건 너 하나뿐이더라. 내 맘에 보이는 건 너 하나뿐이야. 지금까지 저희 훈이 형이와 함께한 가을 둘레길 여행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빨리 저희 포항과 경주에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곳이 있습니다. 오셔가지고 둘레길 구경도 하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또 이쁜 사진들도 남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훈이 형이었습니다. 파도소리와 절경이 어우러지는 동해 바다의 해안 트레킹 코스 간포 파도소리길과 호미반도 해안 둘레길 여행 어떠셨나요? 이 가을 걷고 싶은 바닷길로 초대합니다. 생방송 전국시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오후 6시 41분 지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뿌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인데요. 내일 또다시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초미세먼지 농도 더욱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네, 오늘과 내일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은 쌀쌀하겠고요. 우리 지역 내일 아침 기온은 1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동안과 비교해서는 기온이 10도 가까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일교차가 큰 날씨이기 때문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또 초미세먼지까지 기승하니까요. 항상 마스크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엔 대전으로 가볼게요. 사실 가을하면 갈대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네. 은빛, 금빛, 시시각각 변하는 이 갈대의 색을 보면 참 마음까지 편안해지잖아요. 그렇죠. 갈대하면 우리 지역에는 순천만을 떠오르는데요. 충청도에서는 이곳을 떠올린다고 합니다. 바로 사천 신성리 갈대밭입니다. 신성리 갈대밭. 또 미국 아재 우리 마이클이 또 다녀왔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또 재밌을 것 같은데요. 갈대 구경하러 서천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느새 황금빛으로 물든 갈대 바야흐로 만취입니다. 갈대 바로 옆에 있으니까
막 약간 미국의 느낌 나오는 것 같아요. 강바람에 갈대가 춤을 추며 찾아오는 반가운 손님도 있죠. 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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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갈대밭 따라 가을이 깊어가는 서천으로 떠납니다. 사계절 넓은 갈대밭이 반겨주는 고장, 충남 서천입니다. 푸르렀던 갈대가 황금 물결이 되면 가을이 깊어진 거라고 하죠. 멀리서 봐도 화면에 꽉 찬 뒤태. 마이클, 분위기 너무 잡는데요? 아우, 여기 날씨는 진짜 좋고 바람도 세게 부르는데 갈대는 진짜 멋있는데, 근데 감독님, 제가 여기 서천에 또 온다고 해서 유명한 사람이 지금 마중 나와 있으니까 빨리 가야 돼요. 만나러. Let's go. 요즘 밖에 나가면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렇게 자랑하던데 진짜 누가 마중을 나온 걸까요? 이야, 여기 계십니다. 여기 계십니다. 아, 안녕하세요. 오,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시죠? 영화를 잘 보고 있는데. 와. 아, 이분이죠. 이 사람 얼마나 유명한지 아세요? 아이고, 우리 방해하지 말고 좀 대화를 해야 돼. 잘 지내시죠? 아이고, 춥지 않으세요? 이렇게 바람 많이 추워. 미국 아재 넉살이 이 정도입니다. 이 와중에 영애 씨만 보는 말. 아, 영애 씨, 여기 갈 때 너무 넓은데 혹시 안에 좀 해줄 수 있어요? 아유. 짠. 아이고, 안녕하세요. 걱정 말아요, 마이클. 네. 이 넓은 갈대밭 제가 오늘 책임지고 구석구석 다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와, 오늘 저에게 이거 모든 곳을 좀 소개해 줄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자, 감사합니다. 어서 갈대밭 구경하러 네. 가시죠. 이쪽으로 네, 가시죠. 이쪽이요? 네. 영애 씨 대신 오늘은 서나목 해설사가 마이클의 여행 동무입니다. 금강을 따라 끝없이 펼쳐지는 금빛 물결. 사천의 가을을 품고 있는 신성리 갈대밭입니다. 여기 갈대밭이 왜 이렇게 넓어요? 아, 여기가 천리길을 달려온 금강 하류, 예. 습지에 예. 자연적으로 생성되면서 이렇게 넓은 갈대밭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네. 갈대가 이렇게 큰지 몰랐어요. 오, 그렇죠. 저보다 키가 한 두 배인 것 같아요. 네, 여기 갈대는 특별히 키가 커서 예. 3m 이상, 그래서 굉장히 키가 커요. 습지에 퇴적물이 쌓여서 갈대가 더 잘 자라는 거죠. 갈대 바로 옆에 있으니까 막 약간 미국의 느낌 나오는 것 같아요. 금강의 물길 따라 1.5km 이어지는 신성리 갈대밭. 순천만 시화호, 고천암과 함께 한국의 4대 갈대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각각 테마가 있는 길들이 있어요. 오. 재미있는 길, 갈대 문학길, 네. 영화 테마길. 자, 어디를 가고 싶으세요? 제일 먼저. 오, 여기, 여기. 영화 테마길로 가고 싶어요. 아. 그러면 우리 영화 테마길로 먼저 달려가 볼까요? 가, 가, 가. 네. 습지 생태계가 잘 보존돼 있어서 지금도 영화 드라마 촬영지로 인기가 좋습니다. 첫 입소문은 바로 이 영화 덕분이었죠. 이곳이 바로 네. 비무장지대의 그 느낌을 제대로 살린 그런 자연 환경을 갖고 있었거든요. 원시림처럼 네. 갈대만 빽빽했던 곳. 와. 지금처럼 산책로도 없고. 그래서 이곳에서 그 영화를 찍고 계속 관광객이 찾아오다 보니까 이곳에 네. 영화 테마길도 조성을 하고 신성리 갈대밭 안을 제대로 즐길 수 있게 산책로도 정비를 한 겁니다. 신성리 갈대밭에서 탄생한 최고의 명장면 기억나시나요? 18년 전에 개봉한 영화라 가물가물하신 분들을 위해 마이클이 힘을 좀 썼다는데요. 어머, 진짜 힘을 주는 건가요? 큰일 났다. 밟은 것 같은데. 이거 쥐레를 밟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설사님? 네. 저 아까 무슨 일이에요? 응가하고 있었는데 이거 쥐레를 밟은 것 같아요. 아, 저도 그거 손 못 대요. 여러분, 영화 현실 이렇게 다릅니다. 어느 길을 걷든 하늘 높이 자란 갈대가 인사를 건네는 곳. 갈대 문학길? 네, 문화. 아주 간단한, 힘이 나지만 좋은 귀절을 한번 읽고 가는 게 어때요? 오, 좋아요. 네. 버리고 비우는 것은 결코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의 선택이다. 버리고 비우지 않고는 새것이 들어설 수 없다. 와, 진짜 멋있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네. 쉽게 얘기하자면 너무 완벽하게 모든 걸 꽉 채워놓으면 새로운 것이 들어갈 공간이 없다는 뜻이에요. 아, 예, 예. 그럼 다른 시를 많은데 읽어볼까요? 한 시인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고 갈대의 울음소리라고 했다죠. 갈대밭에서 만난 아름다운 시들이 일상의 지친 마음을 잠시나마 위로해주는 기분입니다. 와, 근데 원래 시가 좀 좋아하는데 집 안에서 시를 읽는 거랑 자연에서 시를 읽는 거랑 좀 다르잖아요. 자연에서 이 시를 읽으면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 기분이. 네. 그러면 그 기분을 살려서 네. 자 갈대로 한번 네. 이행시를 한번 부탁드려봐도 될까요? 그래요. 콜. 콜. 좋아요. 자 갈. 가요? 가요? 이제? 갈 하면은 이행시를 지어야지. 이행시라는 말을 몰라요? 몰라요. 이행시 듣기 참 어렵네요. 갈. 갈 곳 없는 내 마음. 대. 대체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나. 아우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짱인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끝없이 이어지는 가을의 길. 무성한 갈대 숲을 빠져나오니 금강이 보입니다. 천리길을 달려온 푸른 물줄기. 이곳에 찬바람 불면 귀한 손님도 찾아옵니다. 여기는 너무 좋아요. 네. 여기 강도 있고 물에 그리고 유람선도 있고 갈대도 많고 바람도 잘 부르고 하늘도 진짜 파랗고 네. 여기는 너무 좋아요. 정말 좋죠? 네. 네. 그런데 이 신선리 갈대만큼이나 또 유명한 게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유명하고? 네. 해마다 네. 겨울이면 찾아오는 네. 수십 종, 수십만 마리의 겨울 철새가 또 유명해요. 오, 어떻게 해요? 지금 보러 갈 수 있어요? 저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럼? 이쪽으로 쭉 가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꼭 보고 올게요. 네, 다녀오세요. 다녀오겠습니다. 이맘때 사천에는 어떤 철새들이 찾아올까요? 호기심 많은 마이클, 금강하구에 위치한 서천 조류 생태전시관으로 달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여기가 조류 생태전시관이라고 해서 새들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오, 올라가 볼까요? 잘 왔네요. 네, 갑시다. 네. 네. 서천은 국내 최대의 철새 도래지입니다. 11월이 되면 가창오리를 비롯해 고니, 기러기, 40여 종의 겨울 철새들이 둥지를 틀죠. 이곳에선 새들의 생태 환경을 배우고 철새 탐조도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새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둘이 보니까 색깔이 좀 다르네요. 얘는 완전 하얀색이고 이 친구는 바닥에다가 뭘 해서 막 흙이 붙였는데 그게 아니고 예. 왼쪽에 있는 친구는 털이 완전히 하얗죠? 네. 예, 다 자란 어른 곤이고요. 예, 이쪽에 있는 친구는 베이비. 아직 덜 자란 베이비보다는 보이 내진 걸. 예. 어릴 네. 때는 생존을 위해서 보호색을 띄워야 되니까 주변의 갈대 숲이나 또는 풀색하고 비슷한 색깔을 유지하는 거죠. 군대에서 위장을 시키는 거죠. 이제 마이클은 군대 위장설로 고니 가족을 구별하겠네요. 금강에서 만나게 될 철새들을 쉽고 재밌게 배우는 시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전시 공간이 흥미롭습니다. 마이클도 처음 보는 철새 모습에 눈을 떼지 못합니다. 저는 새를 보러 가는데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새로 변신해야 되겠습니다. 우와! 정말요? 네, 정말 금새. 와, 멋지겠는데요? 어머, 정말 큰 새는 맞네요. 오, 마이클! 이야, 놀라운 변신인데요? 이야. 이게 오리고기 진짜 많이 나오겠죠? 예, 너무 멋진데요? 이렇게 이제 날개옷을 입으니까 예. 하늘을 훌훌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갑시다요. 자, 꽥꽥. 오리로 변신한 마이클! 이제 새들을 더 깊숙이 탐구해볼까요? 오, 이거 뭘까? 자, 이제 마이클이 새가 되었으니까 새들은 어떤 먹이를 먹고 사는지 봐야겠죠. 새집 냉장고 문을 여니 사과부터 곡식에 나비까지 새들의 먹이가 이렇게 다양했었나요? 직접 새가 될 수도 있고 철새가 그 먼 거리를 어떻게 날아오는지 놀이를 통해서 배울 수 있으니 학습 효과도 쓱쓱 올라갑니다. 오, 여기는 무슨 체험인가요? 네, 여기는 망원경으로 철새를 직접 관찰할 수 있는 데죠. 마이클!
금강의 철새 가족이 오, 부르나요?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와. 처음 보는 철새라 많이 신기한가 봐요. 그렇게 뭔데 이걸로 하면 되게 크게 보여. 이제 곧 더 많은 철새들이 서천을 찾겠죠? 와. 근데 새들이 겨울에 왜 이리로 오는 거죠? 새들은 체온이 한 40도가 근처 되기 때문에 웬만한 추위는 견딜 수 있지만은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먹을 게 없기 때문에 먹을 게 있는 따뜻한 남쪽 나라로 오는 거죠. 근데 오늘 제가 선생님 덕분에 네. 철새에 대해 막 내용을 진짜 많이 알게 돼서 감사합니다. 새 생활을 하다 보니까 새들이 얼마나 힘든지 알겠죠? 근데 선생님 이렇게 새로 변신했는데 나중에 갈 때는 운전을 어떻게 해요? 날아가세요.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아유, 어쩔 수 없어. 가자, 가보자. 설마 아이고, 그 복장으로 달래나? 집에 아이고, 가는 진짜. 거예요? 못 말려, 진짜. 날아갈 수 없으니 운전할 수밖에 없어요. 아, 어떡해. 새인데. 출발. 그래도 마음만은 새처럼 가볍게 출발. 역시 가을에는 갈 때입니다. 참 아름답네요. 그러니까요. 마음까지 뭔가 살랑살랑 시원해지는데요. 멀리 가기 힘드니까 우리 지역에도 순천만 가면 정말 갈 때가 장관을 이루니까 이 가을 가기 전에 더 추워지기 전에 한번 다녀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순천만에는 뭐 갈 때도 굉장히 유명하긴 한데요. 또 철새들이 많이 머무는 곳도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겨울이 되면은 흙두루미들도 찾아올 거라고 하는데요. 자, 한겨울은 또 너무 춥고 딱 요맘때 11월 중순에서 하순까지가 아주 좋은 또 계절이라고 합니다. 뭐 겨울 철새가 굉장히 또 많이 찾아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뭐 갈 때마다 둘러보시고 철새 한번 구경도 한번 해보시고 순천반도 한번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가을 이야기하니까요. 또 수확물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가을의 곡식들부터 이 가진 뭐 모든 제철 것들이 참 많잖아요. 그렇죠. 이걸 다 수확하는 우리 농민들의 마음은 또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걱정이 좀 이해가 되는 게 사실 올해 날씨가 그렇게 좀 좋지가 않았어요. 봄에는 뭐 미세먼지 굉장히 많았었죠. 황사도 있었죠. 비도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또 가물었어요. 또 가을 되니까 미세먼지까지 심해져 바깥일 하기도 굉장히 또 힘든 지경이 됐었는데 그런 의미에 참 농산일 하시는 분들 참 대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밥을 먹을 때 뭐 과일을 먹을 때 하나하나 먹을 때마다 우리 농민들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남기지 않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여러모로 대단하십니다. 농부들 대한민국 농부들은 참 저력이 있습니다. 참 그 힘으로 쭉 오래오래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사과와 뭐 고구마 수확하는 현장을 한번 다녀봤다고 하거든요. 지금 만나보시죠. 충주의 대표 농산물 사과가 따스한 가을 햇살 머금고 알알이 튼튼하게 자라 수확기를 맞았습니다. 껍질도 얇고 물도 많고 너무너무 맛있어요. 산 좋고 물 좋은 자연 절경을 배경으로 비옥한 토양에서 빨간이 탐스럽게 자란 충주 고구마도 좋죠. 부드럽고 담백하고 좋습니다. 충주 농부들 수확의 기쁨 누리던 날 그 행복한 현장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늦가을 갈바람에 곡식들이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나는 계절. 게으름을 피우고 잠시라도 지체했다가는 수확대를 놓치고 낭패를 보기 쉽죠. 때문에 농촌마다 갖가지 농산물을 걷어들이는 손길이 바쁜데요. 충주 산간지역 고구마가 유명한 고장에서도 온 동네 주민들 집결에 으쌰 으쌰 정신이 없습니다. 또 고구마는 타품 종에 비해서 병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고구마는 제일 어느 농산물보다도 제일 무공해라고 생각이 됐으면 고구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약을 안 줘도 원만히 자라고 또 원만히 병충해도 강하기 때문에 고구마 많이 재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 배고픈 그 옛날 우리네 허기를 채워줬던 구황작물 고구마. 부지런한 충주 농부들이 친환경으로 재배해 더욱 좋은데요. 이른바 꿀고구마입니다. 하루가라는 고구마는 노영원 지일나 이게 단맛이 난다 해서 일명 호박고구마나 비슷하다고 합니다. 이게 당도가 타 고구마에 비해서 노영원 이렇지만 당도가 좋아서 소비자 기호에 맞게 하루가라는 고구마 품종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농부들의 노력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 문제는 날씨죠. 농사의 8알은 하늘이 책임진다고. 날씨 때문에 올해는 수확기가 늦어지고 수확량도 줄어들었다는데요. 그래도 걱정했던 것보다는 다행이라네요. 뭐 올해 뭐 수확이 원래 그런 걸 먹을 수 있어 뭐 내년에나 잘하지 뭐.
농사가 이렇게 억지로 안 돼요. 아이 배고픈데 왜 새참이 안 와? 빨리 새참 가져와! 좀 칼칼한 거 없어요? 새참 왔어요! 새참 왔구나! 안녕하세요! 아유! 우선 어디 가세요? 네. 막걸리 한 잔 가득 받아 시원하게 들이켜! 이야! 좋다! 이 맛에 농사 짓는 거겠죠? 안주는 갓 수확한 생고구마면 충분합니다. 먹어봐 안주 먹어봐. 날로 먹어도 하나 목매침이 없어. 담백하고 아주 씹을수록 이게 부드러워요. 육질이 맛있는 새참으로 든든하게 속 채우고 수확 작업을 마무리하는데요. 물 대주고 거름 주고 잡수며 병충해 관리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자식 키우는 심정으로 재배한 고구마 좋습니다. 고구마는 역시 소태고구마다. 소태고구마 드시고 오세요. 충주 사과 농가도 일손 바쁘기는 마찬가지. 이제 막 수확을 시작했는데요. 충주 사과는 날씨 영향을 안 받았나 모르겠네요. 겉으로 봐서는 괜찮아 보이는데 작황이 어떨까요? 다행히도 부산은 그래도 홍로보단 덜해서 지금 보시다시피 뭐 수확량은 많이 달리진 않았지만 그래도 뭐 착색이나 이런 건 품질이나 이런 면에서는 그래도 양호한 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충주하면 아침 저녁 일교차가 큰 사과 재배 최적의 자연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농부들의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이 수반돼 지역을 넘어 전국에서 알아주는 사과를 재배할 수 있는 거죠. 많이 덥다. 아 더워. 너무 뜨거운 모자를 큰 걸 사야 되나? 이제 들어가야 되겠다. 아이고 주름도 생기고 기미도 생겼네. 젊었을 때는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주름이 많이 생겼지? 이 사람 거울 앞에 뭐 하는겨? 아유 주름 좀 봐. 그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렇게 주름이 생겼어. 이 사람아 이거 사과 먹으면 다 주름도 없어지고 기미도 다 없어져. 이거 먹어봐. 알았어 먹어볼게. 좀 이제 펴졌어? 아유 나 펴진 것 같네. 정말? 아유 이뻐 죽겠네. 역시 충주 사과가 최고입니다. 대장님 올해 수확 잘 되셨으니까 올해 노래 한번 하세요 지금. 아이 노래는 무슨 저 음악에서 노래하지 뭐 맨날 무슨 노래를 해요. 아니 난 노래 안 해요. 우리 이래지 말고 가요. 아이 가요. 전둥산 박달재를 고개마다 노래 좋고 기분 좋고 오늘 아주 분위기 좋습니다. 이 가슴이 터지도록 노래 그만하고 수확이는 빨리 해. 사과 빨리 따. 죄송합니다. 아이고 한참 풍이 올랐는데요. 어찌됐든 노래 한 곡 뽑고 활력 충전. 덕분에 일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고생들 하셨는데 사과 맛 좀 보고 가세요. 네. 아이고. 이야 너무 예쁘다. 이야 갓 수확한 귀한 사과 드디어 맛보는 건가요? 난 이거 먹을래. 잘 먹겠습니다. 너무 예쁘다. 맛있다. 맛있죠? 아이고 먹음직스럽게도 드시네. 그렇게 맛있나요? 맛있다. 대장님 이거 다 먹다가 생각난 건데 이거 우리 그냥 쑥쑥 닦아서 먹어도 돼요? 이거 네, 안 씻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냥 싹싹 닦아서 드셔도 전혀 이제 지장이 없고요.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예. 그래요? 예. 대동계장님 믿고서는? 예. 그냥 먹을게요. 그러면 네, 맛있게 드세요. 네, 맛있게 네. 드세요. 그런데 오늘 수확한 사과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PC 글로 거기서 보내서 거기서 이제 대량 판매를 하고요. 나머지 그 부분은 집에 있는 저온 창고에 저장해서 소비자로 직거래도 하고 그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았습니다. 충주 사과의 명성이 시작되는 곳 충주 과수거점 산지유통센터인데요. 그런데
진짜 사과가 철이긴 철인가 보네요. 선별장 기계가 아주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혜택과 당도 기준으로 선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크기 기준으로도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당도 기준은 A등급은 당도가 13.5브릭스 이상이고요. 색택 기준은 색택은 85% 이상이 A등급으로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선별 집화장, 저온 저장고 등을 갖춘 이곳에서 충주 사과의 품질을 한층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다는데요. 너무 추운 것 같아요. 아, 예. 현재 이곳은 영하 0.5도로 온도를 유지하고 있고요. 사과가 호흡을 못하게 온도를 좀 내려서 장기 저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놓고 있는 저온 저장고입니다. 그래서 다들 충주사과, 충주사과 하는 거겠죠. 더욱이 충주사과는 지난 2011년 수출에 물꼬를 튼 이래 올해는 북미 진출을 목표로 열심히 달려나가고 있는데요. 지역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충주사과. 충주 농민들 돈방석에 앉혀줄 그야말로 효자 중의 효자입니다. 충주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품종갱신이 빨리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무에서 따는 사과들이 굉장히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맛도 좋고 빛깔도 다른 데보다 훨씬 진하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높은 당도, 단단한 과육, 우수한 향과 맛으로 2년 연속 국가 브랜드 대상을 거머쥔 충주 사과.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역을 빛내는 명품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충주하면 사과, 사과하면 충주, 충주 사과 맛있어요. 많이 드세요. 봄 내, 여름 내, 가뭄 내, 폭염, 태풍까지 이어져 전국의 농부들 얼굴에 주름이 깊어만 간다고 하죠. 그러나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조금 더 힘을 내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고요. 충주를 비롯해 대한민국 농부들, 구농의 꿈 이루는 그날까지 모두 파이팅입니다. 네, 대한민국 농민분들 파이팅 응원하겠습니다. 네. 근데 보니까 사과 정말 맛있겠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요즘 사과는 수확을 잘하는데 고구마가 좀 늦은 것 같아요. 고구마가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름에 고구마가 아주 쑥쑥 잘 자라는 품종이래요. 근데 여름에 워낙 가물었잖아요. 비가 안 와서. 그래서 조금씩 미뤄져서 지금 좀 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하네요. 그래도 보니까 사과, 고구마 다 너무 씨알도 굵고 너무 맛있어 보여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이렇게 우리 밥상으로 올라오기까지 정말 많은 분들의 노력과 땀방울이 있다는 거 우리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네. 사과하고 고구마하고 아예 그 품종 자체가 이제 워낙에 좋다 보니까 그럼에도 영향을 조금 덜 받아서 이렇게 잘 자라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 농작물 소식 전해드릴 때마다 마음이 좀 드는 건데 좀 기분 좋은 소식 좀 많이 많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농민분들의 뭐 시름과 주름 더 이상 깊어지지 말고요. 웃음만 네. 활짝 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동네 게시판 함께 하시죠. 춘천 시립소년 소녀 합창단이 정기연주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16일 금요일이죠. 저녁 7시 30분 춘천 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데요. 59번째로 열리는 이번 정기회의 주제는 가을밤 합창 이야기입니다. 창원 시립소년 소녀 합창단도 무대 함께 선다고 하는데요. 춘천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 우리 아이들의 아름다운 하모니 함께 하시면서 깊어가는 가을밤 음악과 함께 좋은 추억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월요일 준비한 생방송 전국시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더 기분 좋은 소식들로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